See the thing about you that caught my eye is the same thing that makes me change my mind. Kinda hard to explain, but girl, I'll try. You need to sit. 안녕하세요. 지금 화장 도중에 하나 촬영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참 싶더라고요. 영상을 안 끼고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저희 집 아니다 보니까 관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화장을 마치고 어떤 거를 썼는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하이. 지금 메이크업 다 완성됐고요. 오늘은 렌즈도 켜봤어요. 이거는 어떤 렌즈냐면 오렌즈 라벤더 골드 요 색상입니다. 아 그리고 맞다. 사실 요새 조금만 더 짧게 잘랐어요. 머리를 기장을 안 건드렸는데 찡을 냈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더욱 남자애 같은 느낌? 되게 보이시해진 것 같아서 당분간 머리를 길까 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촬영을 했으니까 짠! 네일도 받고 왔어요. 오늘 메이크업 컨셉이랑 맞는 약간 빈티지한 드라이 로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감으로 했어요. 화면으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약간 베이비 핑크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는 호화이트, 이거는 클리어, 여기도 클리어입니다. 오늘은 되게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들이 잘 안 먹히고 때같이 막 밀리고 그랬거든요. 스킨케어 단계에 그렇게 무거운 제품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밀리는 거 보면은 오늘은 좀 비가 오고 어제까지 맑았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피부 상태가 수분량이 막 틀려진 것 같기도 해서 아침에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 여기만 지우고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피부 상태 굉장히 좋아요. 트러블 조금 있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광 있는 부분은 광 있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워낙 눈알이 건조해서 오랫동안 렌즈를 먹히거든요. 진짜 먹혀요. 한두 시간이 최대인 것 같아서 오늘도 이따가 촬영 있어서 그거 끝나면은 바로 뺄 예정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이나 유튜브 찍을 때 아니면은 거의 저는 렌즈를 안 껴요. 근데 이 색상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머리색도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올렛이나 라벤더 색상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렌즈도 한번 이 색깔로 사볼까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용감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워낙 드라이 아이가 심해서 두껍거나 크거나 그러면 몇 분도 못 버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가볍고 크기도 이거 13.1mm라고 써있네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부담 없이 아직까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촬영이랑 친언니 생일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저를 기다리는 동안 언니가 미용실에 가서 클리닉 같은 거를 받게끔 이제 예약을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언니가 끝나면은 저도 딱 시간 맞게 끝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밥을 먹고 아까 케이크도 사왔어요. 여기에 케이크는 있으니까 이따가 집에 오면은 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을 쓴 제품은요. 베이스는 헤라 선크림을 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루나의 컨실러로 잡티를 커버해줬고 아임베리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을 해줬고요. 다음에 아이블로우는 투쿨포 스쿨포를 썼고 여기는 나스의 러브를 썼고요. 그리고 아이섀도우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시폼 매트 갓
구운 보리빵 요거를 써줬고 또 여기에 스리시 이거 팔레트를 써줬는데 요거랑 요 색상을 눈에 썼어요. 그리고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눈밑이 조금 반짝 걸리거든요. 이거는 요 제품 다음 1호 트윙클 아이 쉬머 요거를 써줬습니다. 아이라이너도 두글포스 긁고 썼고요. 이제 립 제품은 요거 롬앤드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문릿 데스보아코 잔미 색상을 냈답니다. 이렇게 오늘의 화장은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로즈골드가 이미지거든요. 이 네일처럼. 그래서 요 골드 귀걸이도 같이 써줄게요. 저 눈이 건조해서 렌즈를 안 끼지만 그래도 끼면은 확실히 화면을 잘 보이네요. 앞으로 좀 자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오디션 보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